김흥국 목격자 등장. A씨 폭로 반박 스스로 호텔에 찾아왔고 술도 안 마셨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흥국이 성폭행 당일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가 나타났다. 공연기획자 서모 씨는 16일 더 팩트에 김흥국 성폭행 당일 상황과 관련해 A씨 폭로를 정면 반박했다. 서 씨는 당시 상황은 가수 이자연의 연말 디너쇼 게스트로 출연한 뒤 뒤풀이 때 발생한 일이다. 제가 공연 뒤풀이부터 A씨 호텔 투숙시까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자연 디너쇼는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2016년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 광진구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워커힐 시어터에서 열렸다. 당시 개그맨 이용식이 사회를 김흥국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 바 있다. 서 씨는 A씨의 주장과 김흥국 측의 반박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했고 누구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 추후 일로 법정의 증인으로 서게 되더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진실만을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 씨는 A씨는 새벽 2시 반에 스스로 호텔에 찾아왔으며 뒤풀이 장소에서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A씨는 자신을 직접 미대 교수라고 소개했다. 김흥국은 이미 술에 만취 상태여서 더 술을 마실 형편이 아니었다. 내가 모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김흥국 씨가 A씨 손을 잡아 끌고 룸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틀린 얘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MBN 뉴스 8에 출연해 김흥국에게 그날의 호텔 CCTV를 돌려보라고 하고 싶다. 내 손목을 끌고 들어간 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김흥국이 사과를 하지 않아 금전적으로라도 해달라고 한 것뿐이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받을 마음도 없다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김흥국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의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법적 대응을 위한 상황 정리 중이다.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여러 정황들이 있다. 불순한 의도의 접근을 했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덧붙였다.